안녕하세요. 컴스루존입니다. 중고가전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아침에 업무를 시작하고 이제 컴퓨터를 켰는데 전혀 반응이 없대요. 전원이 안 켜진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출장을 갔는데요.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이제 반응은 없었고요.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제가 SSD로 설치를 해준 곳이에요. 그래도 2년 만에 연락이 오신 거죠. 우선은 내부에 혹시라도 몰라서 접촉 불량부터 확인을 했고요. 이상이 없었고 파워 테스터기를 연결했는데 아예 파워 쪽에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전압이. 이런 경우는 파워 고장일 확률이 높죠. 그런데 테스트할 때는 메인보드에 아니까 파워에 연결된 모든 기기를 다 빼고 테스트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연결된 기기 중에 한 개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증상이 아예 출력이 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테스트가 불가능해요. 동일한 환경에서 이렇게 쇠파워로 연결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요. 처음에 그 전원을 켰을 때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어요. 이 파워 자체에서 아예 전원은 안 돌았는데 파워 자체에서는 그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전기 라인이 문제인가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똑같은 전기 라인에 이렇게 연결해서 테스트하면 바로 답이 나오죠. 우선은 파워 고장은 확실해요. 전격 파워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고요. 다 연결하고 전원을 넣어 보니까 잘 켜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케이블이 저 뒤쪽에 틈이 좀 작아요. 거기에 이렇게 뭉쳐 있어 가지고 어차피 이 내부를 볼수 없는 구조라서 이렇게 앞으로 케이블을 다 뺐어요. 이게 오히려 사용하시는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좀 케이블이 많아서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부담이 없겠죠. 만약에 여기 뒤에 그 좁은 공간에 만약 이걸 숨기게 되면 케이블이 뭉치거나 꼬이거나 장시간 사용하면 문제가 있겠죠. 좀만 더 넓었어도 좋았는데 너무 좁더라고요. 윈도우 부팅도 문제없이 진행이 됐고요. 바탕화면이나 이제 기존에 실행하던 프로그램들도 다 열렸어요. 파일들도 다 열리고요. 그런데 인터넷 속도가 많이 빨라진 것 같대요. 팍팍 열린대요.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 고장 나기 전에 메인보드에 뭔가가 영향이 있어서 늦었던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게 초기 증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중고 가전이다 보니까 이제 에어 컴프레시랑 다 있거든요. 만약 화면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옆에다 놓고 뚜껑을 열어놔도 안 보이니까요. 뚜껑을 열어놓고 문제 생기면 아침마다 전원을 끈 다음에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해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환경이 먼지가 많은 환경은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돼요. 수시로 확인하고 수시로 청소해주고 아무튼 현장에서 바로 파워 교체까지 해드리고 해결해드렸어요.